서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거치적거리는지 모르겠어. 또 비니까 결국에 식물을 여기로 옮겼어요. 여기다가 거울을 하나 놓으려고 합니다. 나 전신 거울을 이렇게 하나 놓고 그 앞에 꽃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생얼이기 때문에 잠깐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쉬어. 원래 옷방에 있는 거울을 인테리어가 어떨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옮겨봤는데 너무 예뻐요, 지금. 제가 주문한 게 맞는데 설명서가 안 들어있어요. 못질을 하라는 것 같아요, 이 구멍에.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자취생 필수템인 거 아시죠? 이거 없었으면은 저 가구 조립 하나도 못했어요, 진짜로. 맞는 걸 찾아서 끼워줘야 되는데 얘다. PZ1 끼워주고 못 장착해주고 갑시다. 꽃을 대충 맞춰서. 오! 완벽해. 오케이. 진짜 집에 오자마자 이 가구 도착한 거 발견해가지고 조립하는데 빨리 옷 벗고 옷 갈아입고 쉬고 싶어요. 빨리 졸업해야겠어. 아닌 것 같고 그렇고 어떤 대충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 또 꽃을 샀어요. 히히.
두 단 그리고 화벽. 제 침실 옆에 놔둘 힘의 몬스테라를 구매했습니다. 오늘 물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물이 맺혀있고 공기정화 식물이어가지고 침실 옆에다가 놓으면 되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신나요. 시원한 얼음 프리지어를 지금은 아직 그 꽃물이 상태고 아직 안 폈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피면은 더 막 이렇게 흐드러지고 더 예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얘는 벽난로가 있는데 여기다가 놓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3코부터 이렇게 제가 그 꽃 샀던 데 가가지고 제일 안 죽는 친구가 누군가요? 했더니 얘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제일 안 죽는 애. 왜냐면 식물을 너무 잘 죽여서 스트레스 받아요. 어때요? 뭔가 생각보다 별로죠? 이거 테이프 풀으니까 뭔가 좀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얘를? 이렇게? 가지 튤립과의 알레르기가 없나? 어머, 지금 너무 예쁘게 나오잖아? 일로와봐, 깡깡이 일로와봐. 지금 아주 각도가 따라라따랑 마이포토 좀 지금 인테리어를 기껏 하고 있는데 깡깡이가 자꾸 장난감들을 막 이런 데다 던져놔가지고 곤란하네요. 깡깡아 누나 곤란해. 짤랑짤랑 썸네일 여기서 볼까? 어떻게 해야 예쁠까? 이렇게? 창밖에 보는 척? 동원들 진짜 제가 혹시 몰라서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그냥 튤립은 안 좋다?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검색해보니까 튤립은 강아지가 삼켰을 때 구토, 설사, 호흡 문제를 유발하고 입 주위 피부에 자극을 주어서 붓기도 한대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진짜 나쁜 집사 저거를 프리지아랑 위치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은 게 프리지아도 어차피 노란색 꽃이니까 되게 조화롭고 예쁜 것 같아요. 보실래요? 보이시나? 아! 대단. 이렇게 거실은 인테리어 이 정도까지 하고 벽난로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제 집에 왔는데 기사님한테 집 비밀번호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조립을 해놓고 예쁘게 엎어놓고 가졌어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얘가 빼뿡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그림들을 저번에 올려놨었고 오늘 산 꽃이 이렇게 났어요. 이 밑에 이 심심한 거 이걸 넣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 사탕꽃이 어디에 놓아야 될지 감을 못 잡았었거든요. 일단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 벽난로로 주문을 했습니다. 요즘에 진짜 오늘이 집에 미쳐가지고 뭐 인테리어 할 거 없을까 하면서 맨날 오늘이 집 들어가가지고 와 이거 정말 예쁘다 지게찾게 놓고 돈 쓰고 이것도 오늘이 집에서 제 돈을 주고 제가 산 겁니다. 저는 근데 여기 위에도 수납일 줄 알았는데 여기 위에는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도 윗칸 수납? 밑에 칸 수납이 있어서 좋아요. 언아이콘 사장님이 선물해주신 음료병. 얘도 예쁘게 꾸며놓고
침대 바로 옆 협택에다가 힘의 몬스테라를 넣어놨고요. 얘는 4주에 한번 부르시면 된대요. 요거는 제가 핸드폰을 올려놓는 고속 충전기예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돼가지고 에어팟 올려놓을 때도 있고 핸드폰을 올려놓을 때도 있어요. 자기 전에 이렇게 충전 중. 뭔가 집 인테리어를 한 번에 팍 하고 보여드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두 개씩 막 구매하는 물건들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이렇게 영상 찍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2탄, 3탄도 있을 거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